여기서는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유역비가 원래 무용을 했었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큼 보이나 모르겠다. 하오메, 하오메, 除非奇迹出现，不然自己一辈子想也别想变成这样了。여기까지만 먼저 번역하고 뒤에 거 이어서 볼게요. 하오메, 하오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또본 거야. 이렇게 그림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해. 이것도 본인이 아니고요. 그냥 남이 이렇게 무용하는 그림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자, 채팅하실 수 있는 분 여기다 쭉 한번 타이핑 좀 부탁드릴게요. 하오메이, 하오메이. 내가 제일 빠르려나? 하오메이, 하오메이. 자, 여기서 하오메이는 뭐 번역할 필요 없이 다 아실 거고, 좋아요. 이어서 쭉 한번 채팅 좀쭉 해주세요. 내가 해놓은 게 있네. 잘했어, 잘했어, 댕신. 자, 除非는 무슨 뜻이냐면, 除非는 뭐뭐 한다면 몰라도 어떤 경우가 있어야 비로소.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어. 자, 除非奇迹出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여기까지가 반문장, 반문장. 除非奇迹出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하오메이, 하오메이. 자, 조의선 이수장님 개소리 그만하고. 무슨 구애 화 진짜. 인도인 졸라비님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나라 이름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 거의 동남아 쪽만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나라 이름 좀 익히셔가지고 새로운 나라 이름으로 도전해 보세요. 쭉쭉 볼게. 터메이, 터메이 좋아요. 터메이, 터메이, 하오메이, 하오메이. 자, 여기서는 중요한 표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HSK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쓸 일이 꼭 있을 거예요. 뭐뭐인 경우가 있어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不然,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은 自己 이베이즈 想也别想, 이 표현도 되게 많이 쓰는데. 샹예비샹. 자,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을 좀 해보세요. 진짜 유역비처럼. 유역비가 원래 무용을 좀 했었나봐. 근데 무용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옛날에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와, 되게 예쁘다. 근데 자기 자신은 이제 어때요? 자기 자신은 이미 연예인으로서 자리 잡았고 다시 무용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약간 블로그로 옮겨보세요. 블로그가 아니라 트위터로 한번 옮겨보세요. 하오메이, 하오메이, 除非奇迹出现，不然自己一辈子想也别想变成这样了。한번 쭉쭉 해보세요. 자, 찰진 여성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간 잘 모르겠어요. 하오메이, 하오메이, 除非奇迹出现，不然自己一辈子想也别想变成这样了。这样은지금 이 그림상의 이 모습을 얘기해요. 자,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이쁘다, 예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평생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부유님 좋습니다. 유역빈 줄. 부인이 유역빈 줄 알았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와, 진짜 예쁘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不然, 그렇지 않다면, 나 자기는 이베이즈, 일생 동안, 变成这样이 되는 거는, 想也别想. 생각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내 자신은 이렇게 될 리가 없지. 그쵸. 이렇게 될수 없겠지. 이렇게 된 생각도 할수 없겠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평생 이렇게 되는 건, 샹예비샹. 생각도 할수 없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없네. 꿈도 꿀수 없네. 그쵸, 그쵸. 여기서 러는 완료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뿌란, 여기서는 비에 따라 나온 러, 그러니까 어기조사러고요. 여기는 완료의 의미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는 비에 샹저 变成这样了. 그렇다면 내 평생 일평생 이렇게 변할 리는 없겠군, 이런 뜻이에요. 자, 꿈도 못 꾸겠지. 그쵸, 그 의미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슬퍼. 지금 유혁비는 더 많이 잘돼 있는데, 지금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 나중에 보면 연예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유혁비가 처음으로 연예인이 된 동기부여가 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后悔小时候没好好跟妈妈学舞蹈. 자, 이때 보고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원래 이 친구가 무용을 했었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后悔小时候没好好跟妈妈学舞蹈.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 엄마도 뭔가 엄마도 무용수의 길을 걸었거나 엄마도 무용 관련 무언가를 했다는 거를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웨이보가 뭐예요? 중국 트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쭉 보겠습니다. 후회는 후회하다라는 거고요. 후회, 후회하다. 후회, 후회하다. 小时候, 小时候, 언제? 小时候, 언제? 매이, 못했어. 과거의 경험 부정이에요. 매이, 好好跟妈妈学舞蹈. 자, 怎么翻译呢?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어릴 때, 그쵸? 小时候는 어릴 때, 从小时候到现在,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지금 이만큼이에요. 앞에 있는 후회가 받아주는 게 이만큼. 어렸을 때, 美好跟妈妈学舞蹈. 그쵸? 이때는 근데 건이요. 지금 잘 쓰신 분도 있는데요. 건이 보통은 누구누구와 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이렇게 갖고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건 뒤에 쉐가 붙을 때는 엄마를 이렇게 학습한,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엄마,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꺼와두. 자, 여기서 건, 이 무조건 건을 뭐뭐와 라고 번역하면 번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꺼와 쉐 아니면 꺼워두 뭐 이런 경우에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지? 对不起, 稍等 침착해 예를 들어서 꺼워두 이렇게 쓴 경우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자, 동생은 침 꺼워두 그러면 이게 두는 읽다예요. 그럼 이게 자 여러분 나와 읽어요 이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꺼워두는 무슨 뜻일까요? 꺼워두 동사로 쓰인 것은 아닌데 자 꺼워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꺼는 뭐뭐와의 뜻도 있고요. 뭐뭐를 따라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repeat after m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읽어라. repeat after me 꺼워두 나를 따라 나를 따라 읽어라.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엄마가 너 쟤랑 놀지 말라고 할 때 你不要跟他学你不要跟他学. 그러니까 친구가 맨날 학교 안 가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래. 그러면 你不要跟他学.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걔와 함께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你不要跟他学. 엄마가 막 야 거기 집에 지시에는 맨날 그렇게 막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你不要跟他学 이렇게 쓰면 그쵸? 不要跟他学.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쟤한테 배우지 마. 그러니까 쟤 따라 하지 마. 쟤랑 쟤 따라 하지 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쟤 따라 하지 마. 쟤한테 뭐 배우지 마. 쟤랑 어울리지 마. 이런 느낌으로. 你不要跟他学.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되게 성실해. 그러면 你好好跟他学. 이렇게 쓰면 你好好跟他学. 이건 무슨 뜻? 그치? 너 쟤 닮지 마. 쟤 따라 하지 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떤 애가 되게 막 맨날 칭찬받고 전교 1등하고 막 그래. 그럼 엄마는 맨날 걔한테 你好好跟他学你好好 보통 근데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일반적으로는 你好好跟他学. 자, 이거는 무슨 뜻? 别跟他玩도 맞아요. 그때는 그와의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를 이렇게 쓸 때. 자, 好好跟他学는 무슨 뜻? 好好跟他学. 그러면 没好好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이때 没는 없다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후회돼. 내가 어릴 때 엄마랑 엄마를 따라 무용을 잘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돼라는 뜻이에요. 我就想跟他玩呢妈妈就不要管了那不行啊换孩子啊 자, 그쵸? 쟤 좀 보고 배워라는 뜻이에요. 쟤 좀 보고 배워. 쟤 좀 잘 보고 배워라는 뜻으로 잘 보고 배워. 자, 잘 보고 배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我就想跟他玩. 약간 읽었던 거 채팅창을 빨리 올릴게요. 이 띵띵마마的话 자,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쭉 읽어드릴게요. 不然自己好美好美除非奇迹出现不然自己一辈子想也别想变成这样了后悔小时候没好好跟妈妈学舞蹈. 여기서 没는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 후회한다는 뜻이고요. 못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통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后悔小时候没好好跟妈妈学舞蹈 어릴 때, 여기 통째로 쭉 번역해 보세요. 아, 예쁘다 예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 평생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아, 지금 와서 조금 후회된다. 뭐가? 좀 후회된다. 그 뒤 쭉 번역해 보세요. 자, 那我怎么办呢?那主播怎么办? 자, 그럼 好好 잘 따라하지 못한 뜻이네요. 달고버리님 잘, 저는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好好은 잘이고요. 얘는 따로 잘 이렇게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 뜻이에요. 어릴 때 엄마에게 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후회되네 라는 뜻으로 쭉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明白吗? 어릴 때 엄마한테 무용을 잘 못 배운 게 후회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이혁빈의 엄마가 무용이랑 뭔가를 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근데 아까 엄마에 대한 원망을 같이 넣었어. 不过他也确实老打击我. 자, 때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不过他也 그런데 他也确实老打击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의 엄마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문장은 다시 붙여드릴 테니까 번역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해요. 조금만 길어지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냥 길어진 거지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뒤따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뒤따보세요, 여러 번. 그럼 진짜 얘도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거예요. 그쵸? 부고 근데 해석을 약간 유혁비처럼 해보세요. 엄마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정말 유혁비가 와, 엄마한테 배우지 못한 게 좀 후회되긴 하네. 근데 엄마도 좀 그렇긴 했어. 이렇게. 자, 부고 근데 타예. 이때 타는 누구예요? 보통 엄마를 그녀라고 하지는 않죠. 그쵸? 자기 엄마한테 그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 그 해석은 틀려요. 하지만 그녀도 그렇죠. 근데 그녀라고 하지 않고 근데 엄마도 추에슬은 확실히 엄마도 그때는 참 이렇게 쓰면 돼. 엄마도 그때는 참 라오 계속 항상 따지는 누군가한테 충격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주다 뭐 약간 그 데미지를 입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놀부빠가 한 것처럼 근데 엄마도 나한테 좀 너무하긴 했어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때 엄마도 좀 모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스크래치를 낸 거야. 데미지를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얘한테 뭐 물리적인 막 공격 뭐 입에 크리티컬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자, LYCH님 그건 지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고 타이에 추에시 따지워. 그러면 하지만 엄마도 그때는 참 상처를 많이 주긴 했어.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아, 엄마는 무용 출신의 국민 배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지금 알았네요.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용 막 이렇게 했다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또 가로 안이었어. 가로 안에. 자, 근데 그때 엄마도 참 너무 하긴 했어. 이렇게 썼으면 됐습니다. 라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오는 보통 이런 거. 항상. 怎么老是你呀? 왜 항상 너야? 그때는 라오가 영어로 치면 always의 느낌이 있어요. 그쵸? 왜 항상? 왜 자꾸 너야? 자꾸만. 이런 뜻이 있어요. 还是老样子는 늘 always 그 모습 그대로야. 그쵸? 그때 always의 뜻이 있어요. 你老去吗? 我老去呀. 그 뜻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종종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꾸만. 근데 그때는 엄마도 참 자꾸만 나한테 너무하긴 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날 갈궜다. 근데 그런 글을 웨이보에 막 그렇게 쓰지 않겠지. 슬슬아. 이런 그러니까 유혁비의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잘 될 거예요. 不过他也确实老打击我. 明白吗? 어렵지 않죠? 언제나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스스스스 我们继续看最后的一个句子. 마지막 문장 볼게요. 梦里梦一下好了. 자, 梦里梦一下就好了.
원래 찌우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멍리 멍이샤 就好了. 우리는 찌우 넣어서 계속 써볼게요. 멍리 어디에서? 멍리 멍이샤 就好了.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제일 이 그녀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을까요? 멍리 어디에서? 멍이샤 好了.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치, 나는 여기 찌우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멍이 멍이샤 就好了. 그래야 러의 쓰임도 찌우 따라왔다고 하면 되니까 더 완벽하고. 알라 됐어요. 자, 멍이 멍이샤 就好了.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꿈속에서인데 그 번역을 한번 잘 매끄럽게 해보세요. 스냅백님 번역 한번 잘 해주세요. 꿈에서 꿈이라도 꾸면 좋겠다. 좋아요. 写得好. 에이, 꿈이라도 꾸지 뭐. 막 이런 거. 진짜 꿈에서. 做梦一下 봐. 그냥 꿈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쵸. 꿈에서라도,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어. 약간,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왜, 그냥 막, 할 때 꾸는 꿈이 있고,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할 때 장래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약간 한국 사람 이해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자, 꿈속에서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꿈에서라도 꿈 꿨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멍리, 진짜 할 때 하는 거고, 멍이시아는 정말 꿈꾸자, 정말 keep dreaming의 뜻이에요. keep dreaming. 쭈가 붙으면 이게 딱 그 뜻이 있어. just. 이렇게 되면 just okay러의 뜻이 있어요. just okay러. 민말마. 자, 멍 두 개 이렇게 같이 쓴 것도 약간 언어 유의가 들어간 거고요. 찌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지만 있으면 더 맛깔나게 쓸 수 있어요. just 좋겠어.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영어의 just의 느낌으로. 꿈속에서 꿈이라도 꾸지 뭐의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도 문장은 성립됩니다. 자, 멍리, 멍이샤 就好了. 좋아요. 좋아요. 오늘 되게 질문 레벨도 좋고요. 여러분 참여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에. 진짜 약간 오늘은 중국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문한 느낌이 나요. 보통 이럴 때 질문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막 이런 질문들이 일반적인데 오늘 질문도 되게 수준 있고 좋습니다. 달구보리님 너무 좋죠? 저도 그래서 방송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시에. 너무 말 되게 예쁘게 한다, 달구보리님. 진짜 말씀 예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꿈속에서 꿈이라도 꿈 정말 좋겠다. 이 뜻이에요. 시시니라. 今天我学的挺多. 아직 가지 마요. 뒤에 할 거 많아요. 쩡뚱아이니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같이 볼게요. 무용과 관련된 표현이 하나 더 나와요. 무용 표현 하나 더 볼게요. 무용에 대한 아직 갈망이 있기는 있나 봐. 자, 이런 글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유혁빈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류이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突然翻到一张照片,觉得, 뒤에 거는 잘 모르시겠죠? 例子,觉得好例子. 자, 突然翻은 넘겨보다라는 거고요. 앞에 것만 먼저 번역하고 뒤에 거 보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되게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 그니까 이때 좀 뭔가 이 시기에 이게 2014년 12월 이때였는데 이 시기에 약간 무용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조금 후회 같은 게 많이 있었던 때인가 봐. 자, 초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초보 방송은 6월,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쯤부터 다시 왕초보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걸 살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정말 중국어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날, 맞네. 6월 12일날 다시 왕초보 방송 할 때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突然, 翻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겨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翻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보는 거. 자, 그러면 뭐 넘겨보다 보니까 突然翻到一张照片. 자, 突然翻到一张照片. 여기서 장은 照片 한 장, 두 장 할 때 양사고요. 突然翻到一张照片 했더니 觉得. 뒤에 표현은 살짝 실기상으로도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觉得好励志예요. 励志. 여기도 안 나오는구나. 觉得好励志. 哪里요? 여기다. 자, 励志. 근데 이 표현은 실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 突然翻到一张照片. 문득이라는 부사.
문득 사진 한 장을 요새 스냅백님 영향으로 우리들의 한글 레벨도 높아지고 있는 거 알죠? 좋습니다. 사진 한 장을 넘겨보니 보다 보니 자, 리이즐이라는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리이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은 구어로는 쓰지 않고요. 문어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냥 통째로 네이버 거 붙여드릴게요. 리이즐. 자, 원투님 이거예요. 자신을 고무하다, 스스로 분발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렇게 꼿꼿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격려하다. 쥐다하얼 리이즈.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내가 뻣뻣하다는 뜻 아닌 쥐다하얼 리이즈.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 뭐 이런 얘기할 때 자기 나 스스로에게 뭔가 격려를 해줘야겠네.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달고버리님 쥐다하얼 나 스스로가 참 되게 대견하다 이런 느낌. 쥐다하얼 리이즈. 약간 나 스스로가 뭔가 나 스스로에게 뭔가 힐링이 된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것도 좋다. 나보다 훨씬 잘한다. 문득 사진 한 장 넘겨보니까 나 스스로를 더더욱 정진해야겠다도 좋아요. 다 너무 좋아서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스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여기에는 없지만 리이즐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어요. 리이즐이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의지를 북돋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북돋다라는 게 이 단어 자체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쓴 게 다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스스로 분발하라는 뜻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것까지 같이 보면 이해될 거예요. 뒤에 거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돌아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我很喜欢那个时候的我 여기는 쉽지. 我喜欢那个时候的我 자, 我喜欢은 중국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어딘가에 들어본 표현일 거예요. 我喜欢 에이씨 我喜欢那个时候的我 그치, 원투님 씨에다好 나는 喜欢 좋다. 누가? 나 이거 내가 못 알았어요. 对不起, 이거 완전 다른 거. 那个时候的我. 문득 이 사진을 보니 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네. 我喜欢那个时候的我.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글거리는 글이죠. 원래 웨이보인 글들은 다 오글거리니까요. 我喜欢那个时候的我. 어떻게 번역하면 좋아요? 내가 참 돌아보게 된다. 내가 참 대견했네. 그때 내가 참 좋아. 그쵸? 어쨌든 나는 그때의 내가 좋았어 라는 의미예요. 그때의 내가 좋았어. 근데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되게 내가 좋았던 순간. 그때의 내가 자랑스러웠어. 좋아요. 하루과님 쓴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역하셔도 괜찮아요. 그때의 내가 나는 좋았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봐도 예쁘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내가 봐도 예쁘네. 내가 봐도 참 잘했네.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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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오늘 유혁비가 원래 무용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무협영화 찍을 때 되게 막 유연하게 잘하거든요. 막 무협영화에서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할 때 신조협녀에서 되게 잘했거든. 그래서 그거 볼 때 되게 유연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무용을 한 사람인지는 몰랐어. 그리고 엄마가 무용 쓴 것도 오늘 알았어요. 그거 할 거의 매트릭스예요. 거의 신조협녀 할 때. 유혁비가 그 천년유어 새 버전 그 여자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심조협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일 최근 거는 진년이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진년이보다는 이 유혁비가 한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천년유어 신작. 진년이도 예쁘긴 예쁜데 그 역할이랑 잘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 꾸꾸꾸꾸. 맞아요. 이연이 말고 진년이. 我喜欢那个时候的我. 근데 이 표현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치? 날아다닐 때 약간 손 모양이나 이런 게 약간 중국무용한 느낌이 좀 나. 유혁비가 생각이 깊은 여자 사람이었네요. 루이정님, 그냥 예쁜 사람인 거잖아. 그렇게 치면, 생각이 깊은 걸로 치면 많지, 연예인들. 근데 그냥 루이정님, 그냥 예쁘다고 하기 무릇하니까 자꾸 막 다른 칭찬을 막 생각해내는 것 같은데. 그냥 예쁜 거잖아, 그쵸? 그냥 자기 스타일인 거잖아. 그 제목이 베이징 머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자기 아내 관한 영화였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저도 생각이 나지 않네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유혁비가 예쁘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어서 봐도 될까요? 야, 무역한. 얘 거.